발리라. 그 상대는 발리라. 등 뒤를 조심해.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절개로 달려놓으면 도발에 걱정돼서 그랬지 뭐. 혹시나 빨갛거나 아르고스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될 것 같아. 다른 도적이었으면 절개로 달려놓는 게 맞는데. 안 하면 쫄보잖아. 아, 솔직히 난 역킬각 생각도 못했다. 나 체력 꽤 많았거든. 22였나? 대결은 어떻다 싶고 절개는 선택지가 정말 많아. 내가 선턴이라, 아니 내가 후턴이라 상대가 신입꽃을 다음턴에도 못쓰는게 진짜 좋긴 하네. 호두과자 델리만쥬 뭐 먹을까요? 델리만쥬 호두과자는 한두개 괜찮은데 목막혀. 다음턴 갈거야. 이미 충분해. 이거 11딜까지 넣어놓으면 저 마이라로 끝낼 수 있지. 왜 안 때렸어? 사악한 일격. 포기하겠어. 어디가? 지금 제가 쓰는 이 덱 있잖아요. 이것도 로망 같은 것도 좀 빼고 안정적으로 돌리려면은 3코 라인에 하수인 두 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게 좋긴 해. 사악한 일격 빼고 폭력 빼 두 개 이렇게 하면은 덱 안정성은 확 올라가지.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아 이거 다 들고 가는 거 좀 오버한데. 하나는 주문이었으면 좋겠는데. 뱅크를 넣어보자. 동전 뱅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뚜레 이런 식으로. 살아남지 못하리라. 좋은 기팔 걸. 그거는 홀수 도적이.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오 나이스. 아 이거 진짜 딱 절개만 있으면 게임 끝나겠다. 내가 후턴이야. 그래서 제 신입고 쓰려면 6만화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마음가짐까지 쓸게요. 이렇게 하자.
저대기 침묵을 쓰냐? 아니요. 도발이 있냐? 목후에는 이제 근데 지금 없지. 일단 14대 때려놓고 얘까지 필드에 나가놓으면 수월하겠죠. 신입코 쓰려면 아직 두 턴 더 남았고. 아, 내가 다시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 얘는 좀 어그로 센데? 사악한 일경 나왔네. 깔깔이만 아니면 된다. 깔깔이만 아니면 돼. 곰팡이 나와도 이거 못 잡아. 나가. 깔깔이 없으면 나가. 아, 오케이. 달로 먹었다. 진짜 왔다. 이런 거 받으면 욕 먹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그다지 오래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성공이네. 이번엔 뱅크를 걸러야겠네. 탈로스 나온 거 되게 좋다. 4차력짜리 하수인도 탈로스 기술 용도면 끊겨서 좋아. 오, 새로 반짝이다. 제. 한번. 네크리움 되게 좀 짜증나게 일자리도 내놓자. 차라리 지금 알을 내라. 탈로스 기습으로 참교. 알. 사포야? 엘프 막 한 거. 아, 왕파덕이네. 현대들은 말이 없는데. 얘는 좀 빼놓은 샌데. 신입꽃 어차피 여기 쓸 대상도 별로 없어. 그린 스킨 정도. 돌돛? 돌진이라고 하기에는 사악한 일격 같은 번 카드도 있어서 번 로그가 더 맞는 표현 같은데. 번 흡혈증도 그렇고. 그래, 돌돛이 아니라 명치돛. 아, 가보아 소재 어떻게?
근데 딜이 안 되네. 이거 절개 나와야 되네.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아아 진짜 나왔는데 아아 아, 저게 나왔는데 제가 한 3턴 동안 왕파 못 찾으면 괜찮을 듯. 못 찾았다.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아직. 암호 안 죽다. 암호 안 죽다. 어쨌든 치워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어. 이 친구. 마이라의 불안정한 원격을 기대해봐야겠구만. 아니면 절개를 한 번 더 나오던가. 사악한 일격만 나와도 되잖아. 도발을 치웠어. 전설은 간지 오래됐어. 홀수 정령 도전. 예전 유튜브 부분이 있어요. 저번 달, 저저번 달 유튜브. 그대로 갔어. 댓글 본 거 없어. 와, 이거는 이걸로 얘가 살 수도 있겠다. 아, 사네. 뭐 사네. 이걸 사네. 발들이 4 5 6 7 8 9 10 17 다 할 수 있지. 5딜 8딜 12딜 이건 어떨까? 도발 있어도 12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봐봐. 숨었어. 사악한 일격이 한 장 더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게 흡혈충이 딱 이 탈진 가까울 때 이게 버티는 게 돼가지고 그게 좋아. 이거 폭발인가 보다. 어? 왜? 이거 폭발 아니네 이거. 필드 어떻게 하려고? 현대들은 말이 없는데 안 충되나? 아 리로이 터지나?